바비보다 더 강한 것 같네. 바비보다. 어젯밤 12시부터 얼마나 바람이 불고 막 들썩대는지. 대단하네요. 여기 동네가 거의 벼가 다 이렇게 누웠네요. 우리 논에도 가봐야겠다. 여기 다 누웠다 보니까. 갑시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누웠어. 야, 이거 급한데, 우리도. 누웠겠는데. 아, 어제 잠이 안 올 만큼 한 열몇 시간을 그냥 때리 부수더라고. 뭐 다. 왜 성질이 그래. 더럽노? 누웠는데 쫙 다 누웠는데요. 시 선생, 다른 데는 누운 게 많던데. 예, 뭐 저희는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쓰러진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뭐 날라와가지고 이게. 에? 아이씨. 그래. 발로 밟으면 돼요. 네. 그쪽 방향에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나무 판자가 날라왔네? 예.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거 외에는 뭐. 요것만 세우면 되겠네. 예. 어디서 나무 판자가 날라온 거지? 요 옆에 있는 게 날라갔는가? 이게 이렇게 반대로 밟아갖고 세우면 세워져요. 예. 이러하고, 아까, 보내주라. 여기 풀이 하나 있던데, 얘 풀 좀 잡고. 이게, 요번에 풀을 물을 빼놨으니까, 이게 풀이거든요? 예. 풀인데 이게 피라 그래, 피. 예. 예, 그냥 놔두지, 옆에. 놔뒀죠, 예. 당근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 씨만 빼고. 상관없거든. 아, 내가 낫을 잡고 오면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이게 바닥이 탄탄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안 쓰러져요. 나무로 가지. 그 고동도 아직 많아요. 예. 괜찮아요. 문제 없네. 이 정도면. 예. 좋대. 잘 됐네. 아, 우리는. 뭐 거의 쓰레기 없네요. 전혀 뭐. 까딱도 안 했네. 갑시다. 신세대 오늘 예. 치료 지금 이틀째인데. 예. 어때요? 좀 낫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자에 붙이니까요. 예. 빠른 것 같네요.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 조용히 해주는 대로 가만히 치료 받아요. 예. 쉬어요. 예. 당분간 얼굴 나설 때까지는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그냥 가만히 쉬어요. 예. 편하게 있을게요. 네. 뭐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소금이고요. 이거 소금 누가 시켰는데? 예. 제가 이렇게 시켰는데. 신 선생이? 예.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보내주셨나? 네.
어떻게 되니? 어. 망고. 아, 냉동 망고? 우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태풍이 그치고, 제가 요렇게 씨 뿌린 데가 보니까 벌써 무싸게 싹 다 났어요. 한, 그 사이가 한 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 났죠?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이거 은행을, 이거 은행피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벌레 먹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은행 갈아서 뿌려놨고요. 이렇게 다 싹이 났어요. 요렇게. 쭉쭉 한 게 다 싹이 났고요. 아, 당근은 뿌려놓은 게 싹이 아직 안 났어요. 당근은 쭉. 근데 요거는 은행을 갈아가지고 이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벌레 먹지 말라고 뿌려놨어요. 그러면 농약 같은 거를 살포하지 않아도 예, 저절로 되죠. 이거는 땅콩이네요. 땅콩. 이제 많이 컸는데 아마 추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태풍에 은행이 다 떨어졌구나. 너희들 고생을 했구나. 그건 그렇고 신선생님 어디 가셨을까? 아, 비가 아직 안 그쳤는데 뭐해요? 아까부터 왜 그 계곡에 그 뭐야 막 그 냄새가 나던데 그거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라니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요. 못 빠져나와가 죽었는 것 같더라고요. 묻어 줬거든요. 우리 건너편에 그 울타리 친 거? 예. 어떻게 뭐 많이 컸어요? 한 중간 정도 같은데. 아, 그래? 아유, 이제 그만해요. 또 비 올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뭐 마무리해요. 예. 아유, 길이 그래. 예, 참,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가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그, 고라니를 묻어줬어요? 아, 사다리 놓고야,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예. 또 바람 불고, 예. 추워질 것 같으니까. 콩이 밥은 줬어요? 몇 배지나요? 응. 아, 파헤쳤네, 땅을. 땅을 골라놨구만, 뭐. 예. 목욕하러 왔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멧돼지들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여기다 그만해요 이제. 갑시다 이제. 스며들 것 같지. 다음에 또 비 올 수 있어요. 비는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아, 모른다니까.
게 재밌어요. 돈 벌어서 포장할까요? 여기는 돼지 감자가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가을에 돼지감자 좀 캐겠네. 예. 야생 그거니까요. 비가 또 와요. 비가 또 온다고. 그만해요. 아이스크림을 갈아 먹읍시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예. 시원하게. 시원하게 더워요? 야, 오늘 불 좀 떼놨는데. 더워. 더워요? 예. 그럼 계곡으로 가셔야겠다.